어서 오세요. 이곳은 노아한 형제의 스마트 오피스 더큰집 38층이고요. 저는 컬처 커뮤니케이션 팀 송진선. 저는 공간 디자인실 유병규입니다. 구성원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키오스크 화면인데요. 더큰집은 이렇게 큰 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율좌석제라서 개인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기서 그날그날 좌석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노아한 형제들이 되게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회의실 명을 지을 때도 회사 구성원 자녀 이름을 썼어요. 이 꼬불꼬불한 글씨, 아이들이 직접 쓴 글씨거든요. 저희가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자라는 소중한 가치를 새기기 위해서 구성원 자녀 이름으로 회의실 명을 짓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그럼 회의실에 들어가 볼까요? 아이쿠, 중요한 회의 중이셨네요. 회의실은 많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여기도 상징적인 공간이죠. 여기는 저희가 우물가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노아한 형제들의 업무 공간에서 중요한 건 우연한 만남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탕비실은 숨은 공간인데 저희 회사는 이게 메인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잡담이 경쟁력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노출된 공간에서 잡담처럼 회의하고 회의처럼 잡담하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인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죠. 이곳은 좀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설계된 곳이에요.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약간 사우나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우동집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간 형태가 뭔가 방해를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노출된 느낌인데 유독 이 공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은근히 집중 업무를 많이 하시죠? 우아한 형제들에는 좀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청경 같은 방이에요. 사무실에 사무실 같지 않은 공간이 있는 거죠. 회사에서도 워크숍 같은 거 되게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회사에 뭔가 그런 워크숍을 하러 교회에 온 듯한 공간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리플레시 막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밤에 보면 더 멋있고요. 아, 그리고 신규 입사자들이 처음으로 회사에 오면 맞이하는 공간도 바로 이 청평 같은 방이에요. 또 퇴근 후 모임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카페 공간이에요. 구성원들이 음료도 주문할 수 있고 간단한 스낵도 준비되어 있어요. 참고로 여기가 더큰집에서 가장 뷰가 좋거든요. 저희는 오피스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아름답고 예쁜 뷰를 구성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왔어요. 여기 귀여운 진리가 왔네요. 38층 곳곳의 좌석에 QR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로 주문을 하면 딜리가 자리로 배달을 해줘요. 티타임도 하고 일도 하고. 참, 이 가구들 되게 괜찮지 않아요? 너무 튼튼하고 예뻐요. 유명한 국내 업체가 우한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 주셨어요. 가구 하나하나도 우리가 일하는 공간과 어울렸으면 해서요. 커스텀 제작을 의뢰했거든요. 여기는 바로 우한 형제들 상징과도 같은 트랙방입니다. 여기 보면 막 달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뭔가 옛날 학교의 운동장에 스탠드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끝에 있어도 모든 사람을 볼 수 있고 소통이 사각지대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우아한 형제들의 수평적인 소통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회의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사 발표나 타운홀 미팅, 세미나 같은 때 지금처럼 구성원들이 편하게 쓸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노래 한 곡? 제가 노래를 못해서. 아, 사실 여기에 숨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둥그렇게 라운드 형태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위트 포인트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 태국에 되게 그 좋은 호텔에 있는 수영장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전망도 너무 좋고. 혹시 맨발로 출근하셨어요? 여기는 서쪽 입구입니다. 마치 공항 라운지 같지 않나요? 여기 회의실이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회의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요즘은 화상회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를 할 때 내가 가장 화사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른 공간에 여기랑 똑같은 목업을 만들어서 테이블 색도 바꿔보고 조명도 바꿔보면서 화면에 얼굴이 가장 잘 나오는 세팅을 찾았어요. 어쩐지 여기서 화상회의를 하면 뭔가 다르더라고요. 봉주님이신가? 봉주님! 싱가포르에서 오셨나 보다. 봉지님이 아니라 닮은 분이었네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곳은 1인 회의실 공간이에요. 여기는 아까 동쪽에 있었던 1인 회의실과 달리 문이 있네요. 조용하게 회의를 해야 하거나 면접을 볼 때 주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데요. 모션 데스크라서 허리가 아프면 서서 일할 수도 있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답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오피스, 노멀 오피스 공간이고요. 이쪽엔 북라인드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채광이 아주 좋잖아요. 지나친 빛을 막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칠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구성원들이 책을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병규님도 책 많이 보시죠? 아무튼 구성원들이 추천해준 책들을 전시해서 블라인드 역할을 하게 했고 그래서 북라인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팀으로도 앉을 수 있게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혼자 집중하며 일할 수 있게 데스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도 다 모션 데스크예요. 형님, 쉬. 여기에요, 여기. 자, 한 바퀴 돌아 처음 자리로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막 와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더 큰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